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게인 디스토션 특집 마지막 회 보그너 이펙터 오버쉘 디스토션 부스트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페달이고요. 네. 보그너 앰프 좋아하시나요?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고. 네. 저한테 있어서 보그너 앰프의 개인은 딱 그거예요. 진짜 현대 음악의 모던한 드라이브 사운드에 굉장히 좋은 질감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사운드로 생각하는 앰프고, 그리고 뭐 예전에도 되게 굉장히 갖고 싶었던 앰프 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 일단 가격 자체가 이 보그너라는 로고가 이렇게 딱 박혀 있는 헤드 같은 경우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어쨌든 이 그 특유의 약간 이게 뭐라 고급지다 그래야 되죠. 현대적이면서 좀 고급진 사운드가 있는데 그 사운드를 잘 재현을 했을지가 저는 오늘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1989년 이래 쉬바, 엑스터시, 우버쉘 같은 전설적인 앰프를 창시한 보그너 앰프의 마스터 라이홀드 보그너는 2012년 스톤박스계의 혁명을 일으킬 만한 놀라운 페달을 출시하였습니다. 스티브 바이, 마이클 란도, 데너프 등 세계 탑클래스 연주자들이 선호하는 보그너의 제품은 명실공히 최고의 퀄리티를 선보이며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 플레이어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보그너의 우버쉘 페달은 2001년 출시된 하이게인 대명사 우버쉘 앰프를 기반으로 제작된 디스토션 부스트 페달입니다. 우버쉘은 아마겟돈 이너박스라는 제품의 슬로건처럼 공격적인 하이게인 사운드를 표방을 하고 있고요. 이는 연주자가 원하는 최적의 음역대를 찾아주는 3밴드 EQ와 5단계 클래스 A앰프 개인 스테이지로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보그너 앰프의 수장 라인홀드 보그너가 설계한 5단계 개인 스테이지는 디스토션이나 오버드라이브에서 광범하게 쓰이는 OP앰프나 클리핑 다이오드를 과감하게 배제하고요. 마치 클래스 A 앰프 개인 회로도처럼 설계되어 하이게인 앰프 사운드를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게 재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앰프 특유의 하이게인 사운드를 이펙터로 데리고 오게 되면 뭔가 이 비리비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좀 이렇게 잘 했다는 얘기겠죠. 뭔가 이 앰프 사운드를 그대로 연출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버쉘 페달은 묵직하고 단단한 백킹과 날카롭고 공격적인 솔로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도록 게인과 부스트 투 채널로 구성이 되어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활용도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고이도 LED와 외부 스위치 단자가 탑재되었고요. 독일산 위마 캐퍼시터랑 일본산 니카이콘 캐퍼시터 등 최고의 부품들이 사용이 되어 진정한 명품 페달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컨트롤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9볼트 DC 정제나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풋과 한 개의 아웃풋, 한 개의 리모트 컨트롤 인풋을 제공을 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미들, 이펙트의 중음역대를 조절하고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3밴드 EQ고요. 그렇죠. 게인, 이펙트의 드랩이랑을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 부스트 노브가 있는데요. 부스트 채널의 볼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스트 풀 스위치, 부스트로 온오프 하고요. 온 스위치, 이펙터를 온오프. 굉장히 직관적이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디스토션 페달의 그렇죠. 전형적인 컨트롤 패널을 보는 느낌을 주고 있네요.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앰프게인 질감이 느껴지긴 하네요. 좀 신기하게. 제가 개인향을 많이 줄게. 하이게인 페달 특집인 만큼. 볼륨도 좀 높여주고 하겠습니다. 시원하네요. 그러네요. 이 질감이 미세하긴 하지만 다른 드라이브 페달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뭔가 좀더 단단하고 뚠뚠한 게 아니라 뚠뚠한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부스트를 한번 밟아볼 건데요. 볼륨 조금만 줄일게요. 되게 그 요즘 앰프 소리나 요즘 앰프 소리 맞아요. 그냥 요즘 앰프 소리 진짜. 양질 그리고 뭔가 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딱 적절한 수준의 완벽한 개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 꼼꼼함이 느껴지네요. 이 라이홀드 보그너의 치밀함과 그 앰프 특유에서 느껴졌던 아 이건 좀 지독한데라고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서 좀 감동스럽기도 합니다. 저희가 EQ를 좀 만져보죠. V 또 해야죠, 네, V V. 한번 꺾어볼게요. 그냥 안 해. 그냥 샴쉐이드 소리가 그냥 안 해요. 네. 이 너무 기름지지도 않고 너무 드라이하지도 않고 정말 딱 제일 힘든 거잖아요. 네네네. 가운데로 걷기가 가장 힘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그너는 다른 이펙터 페달과 달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 봅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우버쉘 디스토션 부스트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네. 요즘 현대 대중음악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하이게인 페달입니다. 네. 이렇게 한 줄 평. 뭐 보그너 사운드. 뭐 일단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설명에도 적혀 있지만 실제로 마이클 람도가 보그너 앰프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고요. 유튜브에서도 마이클 란도 스튜디오만 검색해도 마이클 란도가 레코딩 때 보그너 앰프 헤드를 그렇죠. 들고 가서 녹음하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발라드 곡 같은 건데 뭐 프랑스 나라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쇼빵쇼 이러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발라드에 이런 하이게 준준짠 이렇게 깔아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아니 무슨 발라드 곡에 그렇게 개인이 강한 드라이브를 깝니까 하는데 그렇게 깔아두고 페이더를 이제 볼륨을 줄여서 네. 이제 굉장히 이제 공간감을 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가 앞으로 나와서 음악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깔아놓고 이제 그게 있는 걸 없는 걸 음악이 이제 정말 웅장한가 그게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보그너 앰프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잘 만들었고요. 네. 개인이 아주 멋지게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부티크 하이게인.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비싸다 그러면 부티크라는 말 함부로 막 붙여줬었잖아요. 보면은 요즘에 뭐 일반적인 이펙터들도 이제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지만 3, 40만원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비싸면은 부티크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티크라는 말과 정말 잘 어울리는 고급진 사운드가 연출이 됐고요. 하이게인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이게인 페달은 호불호가 분명 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는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쯤은 연주해보고 싶어 할 만한 개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어서 더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주고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결과적으로 메사 분기가 1등이네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메사부기는 그냥 저한테는 느낌으로 제가 메사부기 앰프를 뭐 쓰고지도 않고 네네. 사용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뭐 그런 거를 추구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근데 저도 음악을 장르를 가르지 않고 들었었고 네. 뭐 이제 이 음악 저 뭐 저도 이제 뭐 지금 뭐 아까 오늘 이제 시연하면서 특이하게 이제 알바네즈 기타도 네. 가져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펙트 타임 잡으면서 뭐 알바네즈 들고 지금 그렇죠? 처음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타 처음 시작할 때 락키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때 들었던 추억의 음악들이 있고 연습했던 것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안 쓰게 되고 그런 건데 메사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헌정적인 느낌이 그러니까 상징이죠. 상징. 그렇죠? 근데 이제 보그너는 뭐 어차피 좀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다 해도 한참 그쵸? 좀 뒤에 느낌이고 얼라죠. 네. 얼라죠. 얼라. 그러니까 그 보그너가 솔직히 말하면 또 사운드는 가장 듣기 좋아요. 가장 듣기 좋은데 하이게인 그러니까 뭔가 그런 딱 그 강력하고 지독한 음악을 하기에는 얘는 너무 고급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하이게인 특집 이번에 정말 막강한 새 친구들을 만났는데 약간 느낌이 원플러는 망치로 때리는 느낌이었고요. 메사부기는 송곳으로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이 친구는 정말 정직하게 맨주먹으로 잽을 날리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좋은 주먹으로 예. 그래서 권투 선수, 프로 선수가 이게 잽을 날리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공적으로 돌진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펙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항상 이 특집으로 묶지만 저는 이렇게 하이게인 특집할 때가 좀 이렇게 많이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허리도 아프고 귀도 아프지만 이 중중중 사운드를 듣다 보면 가장 재밌는 추억에 빠진 그거죠?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번에 또 다른 특집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